태백산맥 51회입니다. 부드러운 털이 보송보송하게 돋은 초록빛 천의 질감으로 논 여기저기에 반듯반듯 자리잡고 있던 못자리 판들이 시나브로 사라지면서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내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예년에 비해 한 열흘 남지 늦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힘께나 쓸 수 있는 장골이란 장골들은 거의가 집을 떠나버린 까닭이었다. 한편으로는 입산을 했고 한편으로는 군대나 노무자로 끌려나갔던 것이다. 남자들이 있어도 강아지 일손이라도 빌리고 싶어질 지경으로 일손이 딸리는 모내기철에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이 없고 보니 그 형편이란 말이 아니었다. 들판은 을에 모내기판이나 가을 거지판 두 차례는 떠들썩한 흥겨움과 시끌짝한 생기가 넘치고 흘러야만 서로 서로의 일손에 신명도 붙고 인원 전원에서 일손도 다투게 되고 힘을 써도 몸 고단할 준도 모르는 법이었다. 그러니까 농악대를 동원해 한바탕 휘들어지고 설크러지고 풍물은 괜히 잡는 것이 아니며 일손이 좀 둔해도 육자백에 잘 뽑는 사람을 괜히 서로 다투어 논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양쪽 못줄잡이를 잡소리 한 가락이나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르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소리들이 인원 전원에서 터지고 서로 어우러져 모내기들 판은 흥겨움이 넘치고 사람의 생기로 출렁거리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소리들이 자취가 없었다. 노덕부의 아내 조성댁은 논두렁에 앉아 몸빼를 무릎 위까지 걷어올리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끝을 삼끈으로 묶고 있었다. 어이, 마음이 좀 어쩐가? 김복동의 아내 장흥댁이 조성댁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입을 뗐다. 어쩌기는 어쩔 거인가? 다 박복헌 이녀러 팔자제? 조성댁이 무너져 내리는 한숨을 토해냈다. 참말로 니나 나나 다 각다분원 팔자시? 다 잘못 만낸 시국 탓인디? 어쩔 것인가? 맘 도우커니 묵소. 새끼들을 살려야 쓴께. 장흥댁은 진심으로 조성댁을 위로하고 있었다. 자신이 처한 신세도 조성댁보다 낫다 할 것이 없어서 그 말은 더 간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입대거정 상검맨키로 살아본 날이 하루도 없는디? 남정네까지 가버렸으니 인자 어찌야 쓸란지 새끼들이나 저금은 모르겄는디 줄줄이 까질러 나시니 앞날이 팍팍 건 뻘빠치고 진창이요. 목이 메인 조성댁이 또 가슴 허물어지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래도 어쩔 것이요. 산 목심이야 살아야 헌께 이빨 응등 물고 나서서 그 뻘밭에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널판지 왼겨감서 그 진창에 돌멩이 하나씩 굉겨감서 사는 것이요. 맘 하나 강단지게 묻고 살자고 났으면 다 사라지는 것인께. 한자석 키워내는 후레비는 없어도 과부야 열자석 키워낸다는 말이 아니더라고. 여자 강단이야 하늘이 내린 것인께 맘 독하게 묵소. 장흥댁이 조성댁의 손을 잡았다. 그려 새끼들 생각하면 나가 한시를 넉베고 있어서는 안 되제. 인자 그 새끼들도 평상을 애비 없는 서름 바치고 살아야 할 불쌍한 것들인께. 부을 대로 부은 눈에 또 눈물이 글썽해지며 조성댁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네가 콧받치고 구들장지고 있더라 않고 요리 금세 자리 차고 나선 거 본께로 나 맘이 찢어질라 험스러도 한쪽으로는 아줌찬이시 자네 속이야말로 다 헐 수 없지만 자네가 요리 기운 차리고 나선 거 새끼들이 봄수로 지그들 맴이 얼마나 심지겄는가? 자네가 장어고 장어시 아니구만 자네 말이 염불이고 보약이시. 두 여자가 맞쳐다 보며 서러운 듯 괴로운 듯 웃음지었다. 엄마? 요것이 누구다요? 조성댁 아니다요? 오늘도 못 나오는 줄 알았더만 나왔소이. 그 강단이 참말로 기맥이요? 하면 그래야제.
조성댁 나왔구만이라 참말이제 그 마음이 장하고 장하시오. 조성댁 얼마나 속이 애리고 빠지오. 그려도 어쩔 것이오. 다 잊어버려야지. 끝 못 보는 냄편은 있어도 끝 못 보는 자석은 없단께. 그 말 믿음시로 심지게 사시오. 우리도 옆에 안 있소. 눈두렁을 타고 오던 새 여자가 조성댁을 알아보고 내다라와 다투어 위로의 말을 보냈다. 함께 모내기를 할 품앗이 군들이었다. 조성댁은 사흘 전에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던 것이다. 노무자로 끌려간 노독보가 전선에서 죽은 것이다. 군인만 죽는 줄 알았던 조성댁은 전사 통지서를 소나기에 몰아지고 발버둥치며 통곡했다. 이틀을 눈물 속에 빠져있다가 사흘째 몸을 일으켰던 것이다. 남편은 간 남편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남편이 남겨놓은 것은 자식들과 가난뿐이었다. 기왕 죽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목숨, 모내기 절에 품앗이 일거리를 쌓아둔 채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장리살만 빚이 아니라 품앗이 일거리도 빚이었다.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풀잎에 맺힌 이슬들이 거쳐가고 있었다. 오늘도 소울찬이 찔랑 감는디 싸게 모판부터 뜨더라고. 한 여자가 말하며 머리수건을 고쳐맸다. 잉, 일순이 딸님께로 지인해도 짧지 않더라고. 싸게 여야제. 다른 여자가 말을 받으며 소매를 걷어올렸다. 여자들이 다 일할 채비를 하고 나섰다. 자네는 모판 뜨는 일이야 냅두소. 몸이 얼마나 휘질 것인디 그간에 심이나 못 트고 있으소. 모두 들으라는 듯 장흥댁은 조성댁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하면 그러시오. 항 모판이야 우리 손으로 넉넉허요. 여자들이 인심후하게 장흥댁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푸진 말들 고마우요. 이러다가 신 빠지면 나가 알아서 쉴 것인께 싸게 시작합시다. 조성댁은 이래서 빠지고 싶지가 않았다. 기왕 일을 나온 것 품앗이답게 일을 해낼 작정이었다. 그러면 그리어서. 장흥댁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말을 마무리 지었다. 장흥댁은 조성댁에게 약간이나마 남아있었던 감정이 그녀의 남편이 죽는 것으로 말끔하게 씻겨나가고 없었다. 누구보다 절친했던 조성댁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된 것은 술도가를 사들인 서운상에게 얽힌 내 집의 소장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않고 중도에서 말 한마디 없이 뒷손을 써서 다른 소작을 얻어붙인 다음부터였다. 자신도 그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새 남정네들의 기세가 무서워서도 조성댁하고는 발길을 끊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인공이 끝나면서 자신의 남편은 입산을 했고 조성댁의 남편은 노무자로 끌려나갔다. 그 입장이야 어찌됐든 간에 서로가 남편 없는 생활을 꾸려가게 되자 그 감정이 차츰 누그러지게 되었다. 서로가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낀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장흥댁은 자신의 남편 김복동이가 노독부보다 벌써 몇 달 전에 재기열로 죽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 더 힘쓰시오.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들물댁이 힘을 써대며 된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들물댁의 외침에 따라 땀 범벅인 수아의 몸이 비틀려 돌아가고 있었다. 고비오, 힘 놓지 마시오. 이 조금 더. 조금 더. 들물대의 얼굴에서도 소아의 얼굴에서도 땀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하섭의 손이 잡힐 듯 하고 있었다. 소아의 뒤틀려오던 몸이 푹 꺼져내렸다. 몸에 꽃이요 꽃이. 들물대기 떠들인 탄성이었다. 그녀는 핏덩이를 받아내며 사타구니부터 먼저 보았던 것이다. 소아는 그 외침을 큰 귀울림으로 들었다. 이제 그분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아기가 손발을 꼼지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 아줌차니 아줌차니 또 아줌차니. 들물댁이 눈물 어린 눈으로 아기를 어루만지듯 내려다보며 연불 외우듯 했다. 그리고 실을 집어 훑어내렸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소아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그가 나왔는갑는디? 멋이요?
문 밖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꼬치요, 꼬치. 들뜬 들물떼기의 목소리로 보아 그녀는 이곳이 감옥 아니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았다. 허, 경사 났소이. 밖에서 들려온 말이었다. 소아는 몸이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아가는 것을 느끼며 잠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들물떼기는 탯줄을 끄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면서 비로소 여기가 감옥이라는 것을 돌이켜 그고 있었다. 고추를 확인했을 때의 감격이 싸늘하게 식어드는 것을 느꼈다. 네가 어찌 하필나게 꽃을까 나와 이것이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다. 어찌 그 나간에 꽃이고 조갑지고 다 하늘이 알아서 점지하는 것인께 네가 꽃을 달고 나온 것이 무슨 짚은 뜻이 있더랑컸냐. 네가 꽃이라는 게 너그 엄니 맘이 양편짝으로 기맥히겄다. 넘 안오는 고상 여감서 니를 본 맘이 얼마나 기맥히게 좋을 것이고 니를 넘 손에 넘게 키워야 함께 그 맘이 얼마나 또 기맥히게 서러울 것이냐. 어쨌거나 니가 예사로 명출받은 목심이 아닌께 무병하게 잘 커놔야서. 들몰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형무소에서 해준 일은 몸풀빵을 따로 장만해준 것과 들몰댁이 아이를 받도록 허락해준 것이었다. 아이는 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소아는 한 달 전에 조무에게 아이를 맡기도록 결정해 놓고 있었다. 어머니 때부터 지켜내려온 구토를 좀 넘겨준다는 조건이었다. 조무는 환감해하면서 아이를 맡아 기르기로 했다. 소아는 어차피 더는 무당질 해먹고 살지 않을 작정을 해왔던 것이다. 소아가 다짐했던 것은 무슨 수를 써서든 젊은 유모를 물색하라는 것이었다. 소아는 아이를 품고 하룻밤을 잤다. 아니, 아직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는 아이를 품고 내려다보며 하룻밤을 지샌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그리움이 되어 사무쳐왔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아들 이름, 딸 이름을 하나씩 받아놓지 못한 것이 그리도 후회스러운 아쉬움일 수가 없었다. 결국 당신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이것이 당치 않은 욕심이라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남의 손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따르다 보니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잘 키우도록 다 준비해 두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소아는 다음 날 아침 아이를 안고 면회실로 갔다. 산우는 어쩌신게라? 아이를 받아가려고 수인실로 와있던 조무가 괴로움을 드러낸 얼굴로 물었다. 괜찮으요. 소아는 부스부스한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절로 앉아서 말하시오. 간수가 명령인지 권하는 것인지 모를 말을 했다. 유모는 어찌 되었소? 소아의 차분한 물음이었다. 야, 두치아그를 한 달 전에 난 전 많은 여자로 구했구만이라? 조무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유모한테 후하게 허시오. 하모니라. 아그가 병나면 금세금세 병원 딜고 가시오. 하모니라. 지금부터 아그 귀에 굿장단 안 딛기게 하고 사람 알아봄서부터 무신 일이 있어도 굿기경 시키들 마시오. 야? 말 묻지 말고 나가 호라는 대로 꼭 허기만 허시오. 야, 명념 허겄구만이라. 아그 이름이 민승이요. 정민승. 야, 민승이. 똑똑하니 머리에 새기시오. 야, 민승이, 민승이. 요상실은 딴 이름 지어 부르지 말고 꼭 민승이라고 부르시오. 하모니라. 믿고 있을 것인께 나가 나갈 때꺼정 잘 키우시오. 하모니라. 신령님 전에 약조하고 온 지성으로 키울 것인마요. 믿겄소. 소아가 강보에 쌓인 아이를 조무에게 내밀었다. 어여 가시오. 몸조리 잘 하시시오. 조무가 훅 울음을 머금으며 돌아섰다. 민승아, 무병하게 커야소. 네 이름은 인민을 위하는 아버지 뜻을 이어받는 뜻으로 백성 민자의 이일승장께 이름값 홀라면 무병하게 커야소. 소아는 조무에게 안겨 문 밖으로 나가는 아이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절대로 울음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으리라고 작정했었다. 그러나 눈에 그렁거리던 눈물이 기어이 넘쳐나 주르르 흘러내렸다. 산과들은 푸를 대로 푸르러 있었다.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6월 하순이 되자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먹장구름이 두껍게 낀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장대비를 쏟아붓다가 실비를 질금거리다가 하면서 몇 날 며칠이고 거칠 줄을 몰랐다. 낮게 드리운 비구름은 어지간한 산에 올라서면 간지대로 휘저어 걷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 낮게 뜬 먹구름장에서 장대비라도 쏟아부을 때면 산이란 산은 모두 비안개 속에 파묻혀버렸다. 백화산 지구의 모든 빨치산들은 해방구를 뒹뒤로 두고 장마진 산 속에서 며칠째 싸움을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마를 사이 없이 물에 젖어 있었고 거친 손들은 물에 팅팅 불어 허염을 숙였으며 몸에서는 들치근하면서도 찝찝한 쉰내들을 푹푹 풍겨대고 있었다. 그들은 보리 밥이나마 제대로 된 것을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려웠다. 적의 공격에 맞서느라고 밥을 하고 어쩌고 할 여유가 없었다. 적들의 공격은 그 정도로 치열했다. 공화국 시간이 통하던 때는 이미 옛날이었다. 적들은 철수라는 것이 없이 맹공을 가해오고 있었다. 그만큼 인원도 화력도 엄청나게 동원되어 있었다. 토벌대는 처음 작전을 개시할 때부터 과감하게 나왔다. 전에 없이 화순, 무등산, 곡성 세 방향에서 전면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건 백화산 지구를 반원으로 둘러싼 전면 공격이면서 정면 공격이었다. 염상진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제일 어려운 무등산 쪽을 방어하고 있었다. 백화산 지구는 백화산을 가운데 두고 2,300m의 산들로 에워싸인 천연적 요새였다. 백화산 정상에 올라 무등산을 앞으로 바라보면 오른쪽 뒤로 통명산이 자리 잡았고 왼쪽 뒤로 모후산이 멀찍했으며 조개산은 무등산과 맞바라보는 위치였다. 염상진은 망월봉 7부능선의 지휘본부에서 사방에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적들은 점심이라도 먹는지 공격을 멈추고 있었다.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후둑거리고는 했다. 찌푸린 하늘에 칙칙한 만큼 그의 가슴도 칙칙한 구름으로 차 있었다. 적들의 공세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열되고 있는지 그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갑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드시 밀려오게 되어 있었던 파도였다. 부사령 동지, 적들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소. 전투 준비 시키시오. 염상진은 목에 걸린 망원경을 잡았다. 다 완료됐습니다. 좋소. 작전은 변동 없소. 쾅! 쾌당! 적의 박격포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한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었다. 비는 숨이 가쁠 지경으로 퍼부어대고 있었다. 눈 오는 밤이거나 비 오는 밤의 어둠은 을의 금은 밤의 어둠보다 한결 진했다. 조원재의 중대는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 산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그건 쫓겨가고 있는 길이었다. 다스에 걸친 치열한 방어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백화산의 주봉 마당 바위까지 빼앗겨버린 것이다. 이번 전투는 부하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이태식을 많이 올렸다. 조원재는 연대장 이태식이 장마비를 맞으며 숨이 끊어져가는 부하들을 붙들고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 조원재는 그저께 죽어간 박상춘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옆구리를 관통당하고도 웃으면서 죽어갔다. 중대장 동무, 나가 요렇게럼 죽을라고 아니었는데요? 동무, 힘내시오. 동무는 안 죽소. 조원재는 가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이 되면 중대장 동무 맹기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잡았는데요? 조원재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빈농 출신인 그의 소박한 소원이 가슴을 찔렀던 것이다. 해방이 되면 누구나 공부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된다는 학습이 그에게 그런 꿈을 갖게 한 것일 터였다. 효도, 이리 죽어도 아순 것 없구만이라. 입사녀서
평상 처음으로 사람 맹키로 대접받고 살고 총 들고 허거 잡은 일 혀쓴께라. 하나 또 아쓴 것 없구만. 박상춘의 숨이 끊어졌다. 그런데 비를 맞고 있는 그의 얼굴은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서 솟은 새빨간 피는 빗물에 섞여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조원재는 그의 말에 되울리는 것을 들으며 빗물과 섞여 빗속을 흘러가고 있는 긴 피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긋점에서 눈을 붙이게 얼게라? 앞에선 중대장이 조원재에게 물었다. 안전하겠소? 그댁장 컸소? 그리옵시다. 중대는 행군을 멈추고 노숙에 들어갔다. 며칠째 잠을 못 잔 몸들이었다. 조원재는 총을 배 위에 얹고 땅바닥에 누웠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온몸은 살갗으로 물이 스며들 정도로 오래 물에 젖었고 비스듬한 땅바닥으로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그대로 물구덩이에 누운 것이었다. 그는 적적하게 젖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디밀어 광목 쪼가리를 꺼냈다. 그걸 손대중으로 반으로 접어 눈 위에 올렸다. 그건 비막이 안 되었다. 그걸 눈에 덮지 않고서는 쏟아지는 빗줄기들이 눈두덩을 계속 때려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빗방울들이 눈 위에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그 느낌은 섬뜩거리는 것도 같고 뜨끔거리는 것도 같은 의외로 신경 곤두서는 심한 자극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빨치산들은 형편에 따라 손수건으로 붕대로 안대로도 쓰는 그런 천쪼가리들을 다 가지고 다녔다. 눈을 덮었지만 조원재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연대장에게 귓속말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었다. 그 충격은 지난 1월에 인민군들이 다시 내려온다는 소식 듣고 느꼈던 환희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때 김일성 대학으로 진학하라는 당의 분류를 받고 입산투쟁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가 하며 아쉬움을 가졌었던 것이다. 그런데 휴전이 되면, 이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민족해방의 길이, 인민해방의 길이 여기서 좌절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역사의 발전 법칙이 옳은 한, 그리고 그동안 피 흘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투쟁은 계속되어야 했다. 당이 건재하는 한 그것은 빨치산의 소명이었다. 빨치산은 당과 함께 존재하고 당과 함께 소멸하는 당의 정치 군대였다. 그는 그 불변의 사실을 재확인하며 그것을 가슴 한 복판에 투쟁의 깃발로 세웠다. 그는 양쪽 관자놀이개를 타고 내리는 물길을 느꼈다. 그것은 빗물과 달랐다. 어둠은 먹물로 짓고 비는 억센 기세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지켜보면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동지들의 모습을 차례로 보고 있었다. 박소령, 이거 참 축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 통 알 수가 없소. 영전을 해가는 거니까 분명 축하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던 동업자를 잃어버리는 처지니 기분 좋게 축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그 말이오. 안 그렇소? 최익성은 방이 울릴 정도로 목청을 높여 말하고 있었다. 글쎄요, 그 말씀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군요. 박소령이 술상의 생선으로 젓가락을 뻗치며 최익승의 억지스런 너털 웃음에 맞추어 허허거렸다. 그동안 나하고 거래해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소? 최익승은 양쪽 입꼬리가 처지도록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박수령을 쳐다보았다. 뭐 더 말할 것 있습니까? 아주 아싸리하지요. 박수령이 약간 비굴한 듯한 웃음을 지었다. 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사실 남자가 아싸리한 것 빼면 뭐 있겠소? 정치가나 군인이나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소? 최익승은 자신을 자칭 정치가라 부르고 있었다. 그야 당연하지요. 정치가도 군인도 제일 남자다운 직업 아닙니까? 맞소, 맞소.
정치가가 권력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나 군인이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나 둘 다 남자로서 한바탕 해볼 만한 일인 건 틀림없소. 박수령도 아주 아싸리한데 역시 우린 아주 잘 어울린 짝이었소. 예, 모두 최 의원님이 의리를 잘 지켜주신 덕분이었죠. 박수령이 약간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럴 리가 있소. 박수령의 의리를 잘 지킨 덕이지요. 그 고마운 뜻으로 이걸 받으시오. 최익승이 주머니에서 꺼낸 봉투를 박수령 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박수령은 놀라는 신용을 했다. 그 두툼한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얼마 안 되지만 영전 축하금으로 장만한 것이오. 아니, 이렇게 송별연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뭐 이런 것까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수령의 두 손은 벌써 두툼한 봉투를 거머잡고 있었다. 나도 머자나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한 번 맺은 인연 앞으로도 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최익승이 봉투를 놓으며 의미 깊은 얼굴로 말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박수령은 봉투를 바지 뒷주머니에 밀어넣으며 최익승과 눈길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 내가 소령으로 진급을 한 것도 서울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니놈 돈줄이 힘이 된 셈이지. 니놈 하는 짓이 심장에 털남 몰입이긴 하다만 이런 개떡 같은 세상에서 언제 또 국회의원이 될지 알게 뭐냐. 너 같은 놈을 알아둬도 손해 날 것 없으니까 어디 길을 계속 터보자고. 그는 속으로 빙그레 웃고 있었다. 헌데 말이오, 서울 부산 간의 급행열차까지 다시 운행을 시작한 걸 보면 정말로 휴전이 되긴 될 모양 아니오? 최익승은 그저께 15일을 기해 급행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신경에 거슬려 말을 바꾸었다. 휴전회담이 일단 시작됐으니까 휴전이 되긴 된다고 봐야겠지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요. 박수령이 심드렁하게 대꾸하고는 종종 짠을 들어올렸다. 이거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괴뢰군 놈들을 다시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어붙여 빨갱이는 실을 말려버려야지 도로 38선에서 휴전이라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요.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뒤가 형편없이 무른 종자들이요.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밀렸다면 날이 풀렸겠다. 전쟁 물자 많겠다. 다시 몰아쳐 올려야지. 어째서 38선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와서 휴전이 뭐요? 휴전이? 안 그렇소? 제익승의 말은 점점 열기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글쎄요. 전쟁은 물자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으로선 인명 손실을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지요. 그러게 누가 미군들 더 죽이라고 했소? 전쟁 물자만 뒷대주면 우리나라 젊은 놈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죽어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는 천한 것들이 아직 얼마든지 득식을 한데 물자만 많이 대주면 빨갱이 놈들 실을 말리기야 문제도 없는 일 아니겠소?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이 무작정 우리한테 무기를 안 대주니까 문제지요. 그러게 말이요. 미국 속셈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빨갱이들하고 싸우자고 나섰으면 그놈들을 압록강 두만강에다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쳐박아 실을 말릴 때까지 싸워야 하는데 이거 싸우다 말고 도로 38선에서 휴전이라니 사람이 답답해 죽을 일 아니오? 이대로 휴전이 됐다간 머리에 불화로 이고 앉아있는 격이니 불안해서 어찌 살 수 있겠소? 그러니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휴전 결사반대 북진 통일은 역시 옳은 말씀이오. 안 그렇소? 글쎄요. 우리 사정은 분명 그런데 북진 통일은 작년에 기회를 놓친 거지요. 최익승의 열기에 비해 박소령은 별로 흥미가 없는 눈치였다. 맞았소. 그때 압록강까지 밀어붙였을 때 끝장을 봤어야 했소. 중공군 놈들이 시건방지게 압록강을 건너올 때 그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소. 히로시마에 던져둔 원자폭탄을 딱 한 방만 만주에 던져버렸으면 만사가 오케이였다 그 말이오. 그때 애국자치고 그걸 안 바란 사람이야 하나도 없고 영웅 메가더 장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 아니었소? 그런데 미국은 그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다된 밥에 재 뿌려버린 것 아니겠소? 그래 놓고 또 휴전이라니. 이건 도대체 빨갱이들하고 싸우자는 건지 빨갱이들을 돕자는 건지 그 속셈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란 말이오. 그거야 맞는 말씀인데 미국 정부로서는 세계 3차 대전이 터질까봐 원자폭탄을 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련과 중공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 트루먼 대통령이가 뭔가가 자지작은 좀팽이가 아니면 무엇이요? 중공은 더 말할 것 없고 소련도 원자폭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는데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오? 그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소?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요. 헌데 트루먼은 맥아더 장군 목을 쳐버렸고 휴전회담까지 시작하고 나섰으니 우리로서야 어떨 도리가 없는 일이지요. 작전권이 미군 손에 넘어가 있는 형편이니까요. 좌우지간 우리 호시절도 이젠 끝나가는 모양이요. 낙동강에서 밀어붙이듯 또 한바탕 밀어붙였더라면 한미천이 더 두둑해졌을 텐데. 최익승은 아쉽다는 듯 입술을 훔쳤다. 허, 그동안 재미 본 돈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저런 도둑놈 신 뽑았나 하며 박수령은 최익승을 빤히 쳐다보았다. 거야 뭐 기껏해야 국회의원 선거 한 차례도 못 치를 액수니 돈이라고 할 건 뭐 있겠소. 돈이라고 이름 붙이자면 적어도 서너 차례 치를 수 있는 액수는 돼야지요. 최익승은 멋쩍은 듯 껄껄거렸다. 이 집엔 섹시들도 없나요? 박소령은 문쪽으로 눈길을 흘끗 보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요? 아다 땡땡으로만 부르는 대로 꽉 찼지요. 우리 중요한 얘기 대충 끝냈으니 이제부터 꽃들 데리고 편안하게 술을 마셔봅시다. 최익승은 얼른 자리를 고쳐앉고는 어야 언녀나 언녀나 이리 오너라 문쪽으로 고개를 돌려 목청을 뽑아대며 손바닥까지 짝짝 쳐대고 있었다. 서민영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창터거리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의 차림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허름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도 여전히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머리카락 사이에 새치가 희끗거리는 것이었다. 앞뒤를 눈여겨 살피고 있던 서민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길가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 쪽으로 돌아서려고 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펑 하는 소리가 둔하고 연하게 들려왔다. 저기로구먼. 서민영은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 더위에 풀물을 돌려 불길을 일으켜대고 있으니 그 사람도 어지간하군 하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근슬 씨라고 계십니까? 지가 긴디요? 누구시단가요? 이근슬은 튀김 기계를 돌려대며 위에서부터 차 내려오고 있는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추어 목을 길게 뺐다. 땀이 맥질된 그의 긴 얼굴에는 검댕이까지 여기저기 묻어 너저분하게 이를 데 없었다. 더운데 애쓰시는구만요. 저는 서민영이라고 하는데 의논할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누구시라고라? 서민영? 아니 저 민자 영자 선생님이 어쩐 일이시단게라? 이건슬은 불화로를 잘못 잡기라도 한 듯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놀란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요런 마구건 같은 딜을 어쩐 일이시단가요? 쇠조끼리는 가마솥 속에 따로 없이 여기가 바로 가마솥 속인디 앉으실 자리도 마땅찮고 요일을 어찌하쓸게라? 이근슬은 팔뚝으로 이마에 땀을 문질러대며 허둥거렸다. 아니요, 아니요. 난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소. 불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걱정은 마시오. 이거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소? 아저씨, 나 티밥 다 벨에 불겄소. 그때 계집아이 목소리가 쨍하게 울렸다. 잉, 아니요. 벨에 불기는. 어서 일을 하시오. 난 옆에 앉아 찾아온 용건을 말할 것이니. 아니구만요, 선생님. 여기는 불구덩이라 징하게 더운께 바깥에 나가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시제라. 저 속에 든 쌀이 불길을 쇠풀어서 어쩔 방도가 없구만이라. 이근슬은 엉거주춤하게 허리를 굽힌 채 난색이 되어 있었다.
내 걱정은 마시오. 이만한 더위쯤 못 이길 사람이 아니니. 아, 어서 일을 시작해요. 저 애기 손님 속 타는데. 서민영은 전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고 참말로 죄송시로 봐서. 이근술은 말을 얼버무리며 어찌할 수 없이 자리를 잡고 앉으며 튀김 기계의 손잡이를 잡았다. 내가 이근술 씨와 염상진이란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진작에 들어서 알고 있었소. 허나 이근술 씨가 그 뒤로 경찰직에서 물러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소. 읍내 사람들이 다 아는 소문을 그리 늦게 듣게 된 것은 해동 뒤로 농사일에 매달려 내가 고흥에 파묻혀 있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오. 내가 이근술 씨를 찾아온 용건은 다름이 아니라 야학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아실지 모르는데 이 일보다는 그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떠실까 해서요. 이근술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다. 좀 갑작스런 말이기는 한데 생각이 어떠시오? 서민영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직하게 묻고 있었다. 저 같은 물건을 그리 과만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야 한없이 고마운 일인디라. 지가 워낙에 배운 것이 없는디다가 이적지 해묵은 것이 순사질이라 아그들 길칠 자격에 애시당초 없구만이라. 이근술은 불길에서 느끼는 더위만이 아닌 새로운 더위를 느끼며 튀김 기계를 돌려대고 있었다. 야학의 선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민영 같은 분이 자신을 그토록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가슴 벌떡이는 흥분과 함께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일자리를 바꿔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야학 선생이 이 일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오. 사람이 너나 없이 평등해야 하는 세상에서 직업의 귀천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단지 사람이란 능력에 따라 자기 몫의 일을 맡아야 하는 법인데 이 티밥 튀기는 일은 어찌할 수 없이 아무런 배움도 갖지 못한 사람이 생계수단으로 삼아야 될 일이고 이근술 씨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요. 이근술 씨는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농업학교를 나온 학력이면 국민학교 과정인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요령도 금방 터득하게 될 것이오. 그뿐만이 아니라 이근술 씨가 지닌 심덕이면 아이들도 잘 감쌀 것이고 그 용기면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리란 믿음도 있어. 아이고, 너무 가만오신 말씀이십니다. 휴전이란 말이 오가기 시작했으니 전쟁이 끝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소. 그간의 야학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니 다시 정비를 해야겠고 내가 이런저런 일이 많은 형편이니 나를 좀 도와 함께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오. 느닷없이 찾아와 일이 방해가 됐소. 난 그럼 이만 가야겠소. 며칠 여유를 두고 생각해 주시오. 선생님, 이거 아무 대접도 없이. 이근술이 손을 맞비비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일어나지 말고 어서 일하시오. 저 애기 손님한테 또 타박 듣지 말고. 네, 또 오리다. 서민영이 걸음을 옮겨놓으며 팔을 저었다. 선생님, 험은 살펴가시시오. 이근술은 허리를 굽혀 꾸벅절을 했다. 서민영이 튀밥이 튀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계집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게를 나갔다. 밖으로 나온 서민영은 큰 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서민영은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 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야학 선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근술의 처지를 듣고 나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보도연맹원을 무작정 처단하지 않은 이근술의 처사도 값진 것이었고 그런 이근술을 알아보고 또 무작정 처단을 하지 않은 염상진의 처사도 값진 것이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저리는 기쁨과 앞이 트이는 소광을 느꼈던 것을 그는 언제까지고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해와 화합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었던 것이다. 서민영은 자해병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문 쪽으로 뻗은 좁장한 길로 접어들었다. 자주 하는 걸음도 아닌데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마음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세상에서 자해병원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니 선생님, 이 더운데 어쩐 일이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전 원장은 놀라는 기색부터 했다. 아니요, 볼일이 좀 있어 나왔다가 그냥 가기 서운해서 들렀어요. 예, 어서 이리 앉으십시오. 전 또 어디가 불편하신가 했지요. 전 원장은 반들반들 윤이나는 나무의자를 권하며 큼직한 부채를 내밀었다. 그간 별탈 없으신가요? 선민영이 부채를 받아들며 안부를 물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지요? 전 원장은 선민영을 향해 부채질을 하며 마주 앉았다. 예, 그저 별탈 없이 농사짓기에 바쁘지요. 선민영이 부채질을 하며 전 원장을 향해 왼손을 저었다. 자기에게 부채질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자나도 한번 배웠으면 하던 차였습니다. 전 원장의 말에 서민영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눈으로 물었다. 예, 휴전이다 뭐다 시국 돌아가는 것이 하도 복잡해서지요. 저로서는 가닥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장님, 이거 그때 간호원이 나무쟁반에 사발 두 개를 받쳐내왔다. 선생님, 더운데 이것 좀 드십시오. 벌써 한여름입니다. 전 원장이 사발 하나를 들어 서민영 앞으로 내밀었다. 그건 콩국물에 우물을 띄운 것이었다. 아, 이거 땀 들게 생겼군요. 서민영이 반색을 하며 사발을 받아들었다. 그건 전혀 호사스러울 것 없는 여름철 별식이면서 영양식으로 자신이 즐기는 것인 터였다. 두 사람은 사발을 받쳐들고 콩국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시원한 콩국의 구수한 맛과 우무묵이 씹히는 청결한 사각거림이 더위를 식혀주었다. 아 참, 잘 먹었습니다. 먼저 사발을 비운 서민영이 입맛을 다시며 입을 훔쳤다. 전 원장은 웃음을 지으며 목이 많이 말랐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여쭤보려던 말씀이었는데요. 미국은 휴전을 할 작정인 모양인데 이승만 박사는 휴전 결사 반대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 원장이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요, 그거야말로 동상이몽이 아닐까 싶어. 미국이야 애초에 38선 이남을 되찾았으니까 더 피 흘려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고 이승만은 자기가 국부라고 자처하는 것처럼 미국의 힘을 빌려 한쪽만의 국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국부가 되어보겠다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소? 허나 그건 작전권을 넘겨버린 것과 똑같은 또 하나의 노망일 뿐이요. 작전권을 넘겨주들 말든지 작전권이 없으면 휴전을 결사 반대하질 말든지 해야 제정신이 있는 짓일 텐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으니 노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서민영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럼 휴전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어쨌거나 휴전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 전쟁은 끝내놓고 봐야 합니다. 서민영의 말은 단호했다. 전쟁이 끝나면 그럼 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서민영이 미간을 찡그리며 오른손으로 입을 감쌌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수그리며 한동안 앉아있다가 그 사람들 문제가 복잡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쉽게 사상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그걸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특별한 정치적 해결이 없는 한 아주 복잡한 문제지요. 그의 말은 침통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김범우 씨나 손승우 씨는 여태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서울에서 무슨 일 당한 게 아닐까요? 전 원장은 가끔 생각해왔던 궁금증을 드러냈다. 글쎄 올시다.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을까를 나도 더러 곰곰이 생각은 해봤지요. 그런데 종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어찌 생각하면 인공치아에서 그쪽에 가담했을 것 같도 같고 어찌 생각하면 전 원장님이나 나처럼 그냥 방관했을 것도 같고 또 어찌 생각하면 나이들이 젊으니까 양쪽 어디로든 전쟁터에 끌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 것도 정확하게 짚이는 것이 없지요. 예, 선생님 생각도 그러시군요. 전 원장은 의문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런데 말씀입니다. 의사들 중에도 좌익 사상을 갖고 있다가 입선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처럼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혹시 잘못된 일은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살기는 나도 마찬가지지요. 허나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 그르다 하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에서는 특히 그렇지요. 원장님, 환자가, 간호원이 낮은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너무 오래 지체했습니다. 일 보세요. 서민영이 서둘러 일어났다. 아니, 이렇게 가시면. 전 원장도 따라 일어서며 말을 얼버무렸다. 휴전이 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볼 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민영을 더 붙들 수는 없었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선생님. 전 원장은 서민영을 배웅했다. 서민영은 벌써 병원문을 나서고 있었다. 야이, 가랭이를 쫙쫙 찢어놀려라. 머시가 어쩌고 어쩌? 냄편 빨갱이 놈들한테 죽은 것도 분하고 원통헌디? 인자 니년 새끼가 우리 자석거정 때리고 들어? 그런디도 니년은 또 머시가 잘났다고 느그 새끼편 역듬서 우리 자석이 잘못했다고 잘난 주둥이 까고 지랄이냐? 지랄이? 한 여자가 빨래를 하다 말고 삼배저고리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포악을 해대고 있었다. 입이야 까죽이 모질래서 뚫어놓은 군형이 아닌께 말이야 바로 허라고 했는디 나가 냄편인가 그 문딩인가가 빨갱이질 하는 것에 치를 떤 것이야. 시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 문딩이가 뒤져쁜 것이 원젠디 어째 아새끼들이 우리 자석을 골리고 연병들이냔 말이여. 우리 냄편이 느그 냄편 죽인 것도 아니겠고 느그 새끼가 우리 자석을 골리고 분 질른께 쌈이 붙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다른 여자가 빨래를 주무르며 상대방의 기세보다는 훨씬 약하게 대꾸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서방의 아내 샘꼴대기였다. 다른 세 여자들은 제각기 빨래를 주무르고 방망이질을 하고 하면서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여자를 힐끗거리고는 했다. 저는 참말로 주둥이 씹을 대는 것 잠 보소? 10분 100분 잘못했다고 빌어도 분이 풀릴뚱 말뚱헌디? 전현이 끝거정 자렸다고 연병이시? 연병이? 이년아, 니년이 주둥이가 쫙 찢기고 참냐? 여자가 곧 덤빌 것 같은 기세로 소리를 질러댔다. 참말로 참자 참자 혀도 못 참겠네 왜? 나가 뭘 잘못했다고 니년한테 빌고 니년이 뭔디 나한테 욕을 퍼댐스러 이년 저년이냐? 나가 냄편았나? 잘못 맞네 순사들한테 끌려 댕김스러 고초당하고 산 것만도 서럽고 원통헌디? 인자 니까진 년까지 나서서 연병하고 지랄이냐? 어디? 나 주둥이를 찢어봐라! 샘골댁이 길을 세우고 나섰다. 어메 저런 사람 잡을련 보소? 요런 개잡년 같은 이라고? 곧 낯짝 두꺼운 뻔뻔한 행투가 니년도 빨갱이여 빨갱이! 여자가 외치며 샘골댁에게 물을 끼얹었다. 에라 잡것! 샘골댁도 맞받아 물을 끼얹었다. 언냐 니년이 뒤지고 잡냐? 여자가 얼굴에 뒤집어쓴 물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훔치며 외쳤다. 그리고 순식간에 샘골댁을 향해 달려들었다. 위기를 느끼고 몸을 일으키던 샘골댁의 머리채가 그 여자의 소나기에 잡혔다. 여자는 머리채를 낚아챘고 샘골댁의 몸이 휘청하면서 다리가 비틀거렸다. 웜에 귀엽고 쌈이 붙었뿐에 세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방망이를 놓으며 놀란 소리를 질렀다. 저건 못쓰겄다. 뜯어 말게야제. 다른 여자가 손에 묻은 물을 뿌리며 다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냅두소. 세 번째 여자가 뒤엉켜 있는 두 여자를 노려보듯 하고 앉아서 바락 소리를 내질렀다. 아니 왕주댁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두 번째 여자가 의아스러운 얼굴로 왕주댁이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냅두라면 냅둬. 왕주댁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질을 해대며 싸우고 있는 두 여자를 여전히 똑바로 지켜본 채 더 큰 소리를 내질렀다. 두 번째 여자는 그 서슬에 엉거주춤해지고 말았다. 그런데 첫 번째 여자가 두 번째 여자의 다리를 찔벅거렸다. 두 번째 여자가 고개를 돌리자 첫 번째 여자가 위를 올려다보며 뭐라고 소리 없이 입신용을 하면서 손짓을 했다. 두 번째 여자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며 도로 앉고 있었다. 이년아, 빨갱이년아, 뒤져봐라.
요런 옷을 하려나? 니나 뒤져라? 두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버둥거리며 숨을 헐떡거리는 속에서도 욕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년아, 빨갱이년아, 포를 떠서 죽이려나? 요런 개잡년아, 말뚝박어 죽이려나? 두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아채고 신음 대신 욕을 내뱉어가며 비틀거리고 휘청거렸다. 워메, 더는 못 보겠네. 들어다가 둘 다 중대가리 대아플 것인디. 인자 말개야 쓰겄네. 두 번째 여자가 손을 맞비비며 안타깝게 말했다. 냅둘 안 깨로! 왕주댁이 고개를 휙 돌리며 소리를 발악질렀다. 엄마, 사람이 영판 변해버렸네. 두 번째 여자가 왕주댁의 서슬에 놀라며 혼자 소리로 구시넘거렸다. 웜에 없니? 뒤엉켜 대거리를 해대고 있던 두 여자 중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샘꼴댁이었다. 상대방 여자가 샘꼴댁의 팔을 물어뜯은 것이었다. 샘꼴댁의 비명에 놀라 구경하고 있던 세 여자가 어떨결에 일어섰다. 샘꼴댁이 비틀비틀 밀리다가 쓰러졌다. 그러나 상대방의 머리채를 악착스럽게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상대방도 같이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여자는 엎어지고 뒤집어지며 서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이나 몸매 무쇠는 더 어지럽게 헝클어지고 더는 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자 그만혀! 그만! 왕주댁이 소리치며 두 여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샘꼴댁 여기 놓고 강진댁도 여기 놓소. 왕주댁이 두 여자의 팔을 번갈아가며 쳤다. 그러나 두 여자는 싸움을 그칠 기세가 아니었다. 샘꼴댁 싸게 요손 불란께 나 말 안 디껴? 왕주댁이 열받친 소리로 외쳤다. 엄마 어째 샘꼴댁만 왈기고 저럴까이? 첫 번째 여자가 낮게 말했다. 초록은 동색인 깨로. 왕주댁의 말을 따라 샘꼴댁이 먼저 머리째 움켜잡은 손을 풀었고 뒤따라 강진댁이란 여자도 손을 풀었다. 두 여자의 손에는 뽑힌 머리카락들이 한 움큼씩이었다. 둘 다 나시고 머리 단소 거소. 왕주댁이 딱 부러지는 어조로 말했다. 샘꼴댁 나가 허는 말 똑똑하니 듣소. 왕주댁의 말에 샘꼴댁이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것을 뚝 멈추었다. 빨갱이들한테 냄편 읽고 자석이는 사람들 앞에서 샘꼴댁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써. 근데 머시가 잘났다고 콩이야 포치야 그리 말이 마녀? 그러하고 새끼 단속도 똑바라지게 하고 알아듣겄는가? 샘꼴댁은 물방울에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왕주댁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아싸하게 대답 안 오고 뭘 그리 쳐다보고 있어? 알아듣겄냐니께? 눈을 부라린 왕주댁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러라면 그러제라. 샘꼴댁이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우물가에는 생경한 적막이 끼고 잎무성한 나무숲 그 어디에선가 매미소리가 쨍쨍하게 울리고 있었다. 두 여자가 빨래통을 이고 고사틀 가고 있었다. 그 경우 발르든 왕주댁이 오늘 본께 영판 못쓰게 변해버렸네. 아까의 두 번째 여자가 말했다. 큰아들이 전사였은께로. 금매 그 마음이야 아는디? 글타고 그리 편하게 한쪽만 편역들만 쓰간디? 두 눈 똑똑하니 뜨고 봤으면 말을 바로 어서 그것이 편짝이제 워디 편역드는 것이든가? 이 자네 말이 맞네. 따지고 보면 샘꼴대도 아무 죄가 없는디 판이 그리 돌아가기 시작하면 서로 봐서 워치살란고? 금매 말이요? 근데도 왕주댁이나 간진댁 보고 심하다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라고? 금께로 말이시? 다 지랄 같은 시국이 맹근은 얄랑구준 구판이시? 참말로 증언놈의 시상이구마. 이짝저짝에서 날마동 떼과부는 생기제? 생떼 같은 자식들 잃는 부모들 늘어나제? 그럼수로 또 이리 판이 갈리니 살마 떨어지는 인심 퍽퍽한 시상이요? 하먼 하먼. 다 한솥밥 묵디께 살다가 요것이 무슨 일이요? 동네마동 요런 일 벌어질 것이니 큰탈 아니라고? 어쩔 것인가 시상이 그리 돌아감수로 맹그는 것인데 그나저나 샘꼴댁이 그리 당엄수로 여기서 끈하게 사라질란지 모르겠네. 금매 그것도 예산일이 아니시? 똑별나게 묵자 것도 없는 여기서
그런 서름받고 분 끼림서 사느니 아무것도 모르는 데로 떠서 살면 맘이야 더 편할런지도 모르제. 자네 혹여 그런 소리 샘꼴대건때 쓴뻑하니 내놓지 말소잉. 내 쫓으려고 온다고 되갱길팅께 나가 미쳤간디. 빨래통 올린 두 여자는 따가운 햇볕 가득 찬 고사틀 팔 하나씩을 폭넓게 내두르며 걸어가고 있었다. 최익달의 술도가가 문을 여는 날이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첫술을 거르는 날이었다. 그래서 시음을 겸한 개업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전쟁 전에 벌써 그의 사촌형 최익승의 힘으로 허가를 내놓았던 것을 전쟁통에 밀려 시설이 늦어졌던 것이다. 술도가로 읍내의 기관장들과 한다하는 유지들은 거의 빠짐없이 밀려들었다. 그 가운데 염상구가 끼어 있었다. 그도 더위에는 어쩔 수 없었던지 검정 양복을 벗고 모시 남방샷스 차림이었다. 흰바지에 구두도 빼꾸되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빗질 자국이 선명한 머리칼에서는 끈적거리는 느낌의 윤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금융조합장 유주상도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만 염상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말 한마디 못하고 염상구에게 논을 떼어먹힌 다음부터 일부러 그를 멀리해오고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겨우 참아내며 염상구에게 보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무서장 최익도와 친교를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었다. 최익도를 통해 염상구를 세금으로 때려잡게 할 심산이었다. 그의 계획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 자신이 떼어먹힌 재산의 10배쯤은 염상구에게 피해를 입히고 말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을 은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는 잘못 태어난 척해가며 염상구를 멀찍하게 대하고 있었다. 사람의 값어치도 돈에서 나고 권력도 돈으로 만들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로서는 염상구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이거 참 술맛이 꿀맛이요. 읍장이 술사발을 입에서 떼며 껄껄거렸다. 고맙구만이라. 술이야 얼마든지 있으니께 많이 드시시오. 기분이 들떠있는 최익달은 입이 해벌어지며 벙글거렸다. 정사장 내 도가 술 맡하고는 대잘 것이 없소. 쌈이야 허나마나 이게 예쁜 쌈이오. 윤삼거리 말을 끼워넣었다. 주인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정사장 내 도가로 불리고 있었다. 하면 그리 돼야 안 하겠소. 그 직구석이야 벌써 사그러드는 불이었은께. 최익달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컬컬컬컬 웃어댔다. 요 술맛이 달짝지그리 함스러도 목근형을 아리스리하게 맹그는 것이 아주 묵을만 허요. 염상구도 거드름을 피우며 입에 발린 덕담을 했다. 이 염사장님 입에 그리 맞으면 나가 푹 안심 허겄소. 속궁장이고 정미소에 직궁들이 많은디 염사장님 입에부터 맞아야 쓸 것 아니겄소. 아래 것들한테도 그리 선전 좀 혀주시오. 최익달은 재빠르게 상수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 뭐시냐 백문이. 염상구의 이마가 찡그려지며 말이 막혔다. 불여 읽은 말이오. 최익달이 눈치 빠르게 뒤를 이었다. 맞소. 백문이 불여 읽연이라고 어디 말로만 이어서 되겄소. 괴기는 씹고 술은 마셔봐야지. 맛을 아는 법인께로 지금 당장 술 몇 통 하고 돼지다리 한짝 속공장으로 보내면 어쩌겠소? 미리 입맛 다시게 여놓고 나가 한마디 척 걸치면 지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소? 염상구는 순간적으로 최익달의 상수를 엎어치게 하고 있었다. 이 그것 아주 기믹힌 방법이요. 과시 염사장님은 아무도 못 당을 사업가시오. 나가 당장에 그리 시키겠소? 최익달은 서둘러 돌아섰다. 염상구는 손 안 대고 코 풀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는 최익달의 뒷모습을 비웃음어린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해는 저가고 걸개차린 안주에 특별히 걸러낸 술이 여기저기 놓인 동이에 찰랑거리고 술독 앞마당에는 차츰 흥취가 차오르고 있었다. 휴전으로 난리도 끝나겄다. 술장시가 제대로 될 판에 아주 목을 딱 잘 맞췄소 그랴. 누군가가 말했다. 빔은 홀랍디요. 최 사장이 누군디?
누군가의 맞장구였다. 어쨌거나 난리가 끝나면 술이야 많이들 먹을 것인께 최 사장이야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또 무신 돈벌이 될 만한 것이 없을랑가 모르겠소. 또 다른 목소리의 말이었다. 저런 설떨어진 자석, 돈벌이 될 일을 누가 결쳐 죽었다고 그런 멍텅구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 염상구는 비계살을 새우젓에 찍어 우물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그 코웃음은 단순히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은 이미 톡톡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놓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소? 이렇게 찜찜하게는 정전이든 휴전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북쪽 괴뢰도당들이 힘이 빠진 이때 더 세게 몰아쳐서 북진 통일을 일으켜야 돼요. 하면 그래야지. 멸공 북진 통일을 해야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편안하니 살 것 아니겠소? 두말할 것 없제라. 공산당 빨갱이는 이 시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안구를 쏙쏙 뽑아 불어야 하고 싹 다 실을 몰래 불어야 허요. 근디 정작 미국이 휴전을 허겄다고 나선다는디 그것이 무신 답답한 소릴게라? 그 점이 문제는 문제지요. 미국이 우리 은인이고 대국인 것이야 틀림이 없는 일인데 그 대목은 어찌 그리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소. 근께로 우리가 뭐다 반대하고 나서서 잘못인 것을 결쳐줘야 허요. 어허, 이래저래 여러 말 할 것이 하나도 없소. 정전하고도 우리가 안심하고 평케 살 방도가 딱 하나 있소. 그것이 뭔디 싸게 말하시오? 간단하요. 요새 큰 도시서부터 말이 시작되고 있다는데 정전홈스로 남쪽이 미국의 한 도로 들어가 뿌는 것이오. 미국은 도가 아니라 주요. 아, 도든 주든 어쨌거나 간에 그리 맹그러 불면 빨갱이 걱정 안 해도 되겄다. 을매나 신간 평케 사라지겄소? 허, 그거 참말로 신통한 방법이시. 그것이야 우리 밤이제 미국에 받아줄라든가? 오려, 뭐 묵자 것도 없는 땅땡이에 빨갱이들이 불란지기고 함께 성가시럴 것이로구만. 이런 말들이 중구난방 오가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는 왁자지껄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썩 비키지 못해? 우리가 누군지 딱 보면 몰라? 이 새끼들 그냥 각단지게 명태눈깐들을 싹 뽑아풀라. 우리는 역전의 방공투사 멸공 전선에서 용감 무쌍하게 싸우다가 조국 자유대한에 팔다리 아낌없이 바친 영광스러운 방공 상위 용사라 그거야. 니까지 새끼들이 후방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다 누구 덕인 줄 알기나 해? 바로 우리가 피 흘린 덕이라 그거야. 우리가 너희들 위해 싸우다 이꼴로 병신됐으니까 이젠 너희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차례야. 이 새끼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 정도 점잖게 말로 할 때 우리 앞길 막지 말고 비켜놔. 이 갈고리에 낯짝 찢기기 전에. 생김처럼 말도 다부진 사내가 갈고리가 달린 오른쪽 발을 휙 휘둘렀다. 흰빛새로 된 예리한 모양의 갈고리가 위압적으로 허공을 갈랐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던 세 남자가 흡 숨들을 멈추며 피하고 움츠러들었다. 상위 군인은 모두 넷이었다. 몸집이 건강해 보이는 사내가 한 사내를 업었는데 그는 두 다리가 허벅지께에서 몽땅 잘리고 없었다. 그 옆에 선 깡마른 사내는 몸이 기울어진 채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네 사람은 모두 군복 차림이었는데 계급장 대신 왼쪽 가슴에 훈장 두세 개씩을 달고 있었다. 말이야 다 알아듣겄는디? 지금 읍내서 지일로 귀한 손님들이 허는 잔친께 여그 말고 딴 뒤로 들자 그 말이여라. 대문을 막아선 한 남자가 마른 침을 삼켜가며 말했다. 이 새끼가 정말 사람 연락이 안 해 이거. 이 새끼야, 우리가 거지냐? 딴 데로 들어가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귀한 놈들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 놈들이 누군지 만나봐야겠다. 그 말이다. 갈고리의 사내가 눈을 부릅떴다. 엎인 사내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러자 갈고리의 사내와 지팡이의 사내가 순식간에 앞으로 밀어닥쳤다. 아이고 매, 사람 잡네. 오매매매 나 죽네. 두 남자는 어깨축지와 옆구리를 얻어맞고 비명을 물었고 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손바닥을 비벼댔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앞마당에 전해졌다.
요거 탈라불었네. 골머리 아프게 생겼소. 말로만 들었더만 기영코 벌교땅에도 와버렸구마. 자칭 애국자로 영 뻐시다던디 누가 상대해야할랑고? 금메 말이요? 어쩌까? 유질한 사람들은 금방 기가 질려버렸고 앞마당에 넘치던 흥치도 얼어붙어버렸다. 그런데 약속이 난 것처럼 유지들의 눈길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거기에 염상구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은 채 담배만 빨아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실로는 점점 가늘어지며 대문 쪽을 순간순간 훑고 있었다. 마침내 대문이 벌컥 열렸다. 마당의 사람들이 모두 주춤 물러섰다. 내 상위 군인들의 모습이 대문이 열린 공간을 채웠다. 그때 염상구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내뱉었다. 그리고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내쏘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모시 남방샤스의 흰바지 그리고 백구들을 신고 어깨 축지를 약간 굽힌 듯해서 왼쪽 어깨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대문을 향해 유유하게 걸어가고 있는 염상구의 모습은 누가 보나 한 가닥 단단히 하는 주먹배의 모습이었다. 장가를 가고 나서부터 어깨 축지를 뒤로 젖히듯 해서 점잔을 빼며 걷던 그의 모습이 어느새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염상구를 향해 상위 군인들도 막 걸어오고 있었다. 넓은 마당에는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형씨들, 쪼깐 정지허시더라고. 염상구가 왼손을 어깨 높이로 들며 걸음을 멈추었다. 가늘게 째진 그의 눈매만큼 목소리에서도 냉기가 돌았다. 상위 군인들이 멈춰섰다. 염상구와 그들과의 간격은 서너 걸음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형씨들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우다가 유리된 것을 잘 알겄는디? 나도 빨갱이 총에 배에 빵꾸난 사람이요. 나아가 여그 벌교바닥 청년단 단장인께. 아, 형씨 반갑소. 우리 같은 전우 아니오? 어핀 상의 군인이 반가운 기색으로 말을 받았다. 그는 상대방의 인상도 인상이었지만 청년 단장이란 말에서 주먹배 오야봉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이다. 경찰이나 관공서 것들은 자기네 밥이었지만 토박이 주먹배 그것도 청년단으로 뭉쳐져 있는 패거리들과 맞붙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염상구는 염상구대로 상대방의 전우라고 걸고 나오는 데서 그들의 기가 꺾였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요, 우리는 전우고 애국자요. 근디 한 가지 섭한 것이 있소. 애국자면 애국자면 기로 점잔하게 할 일이제 어째 완력을 쓰고 구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해도 사람을 몰라보고 거짓 취급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거지요. 갈고리를 든 상위 군인이 변명처럼 말했다. 어떤 눈구녕에 명시 베낀 새끼들이 형씨들을 몰라보고 거짓 취급입디요? 그런 느자구없는 새끼들을 나가 이따가 잡아내 갈빗대를 뽑아 활을 맹글고 말 것이요. 근께로 그런 일 다 나한테 맡겨놓고 형씨들은 지금부터 애국자로 점잖하게 대접이나 받으시오. 여기 읍내서 방국계나 끼는 유지는 다 메었은께 돈푼도 섭잖게 나오게 맹글팅께. 아, 단장님 고맙습니다. 어핀 상위 군인이 손을 들어 보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하지요. 갈고리 상위 군인이 갈고리를 모자챙 끝에 대며 고수 경례를 붙였다. 갑시다. 저 짝으로. 염상구가 돌아섰다. 그리고 느리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뒤를 네 명의 상위 군인이, 아니 엎인 사람을 빼고 세 명의 상위 군인이 대문을 박차고 들 때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네 명의 상위 군인들을 단숨에 휘어잡아버린 염상구의 모습을 유지들은 어리둥절하고 멍청하고 어리벙벙한 얼굴들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국가적 대책을 세우지 못해 생계를 위한 행위들이 거칠어져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상위 군인들이 마침내 벌교에도 나타난 것이었다.